우리 새 하느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원시켜줄 참된 사랑이요 증표인 것입니다. 빌딩 하나만으로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, 아 이제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매력적인 드라마구나. 엄청 긴장해가지고 완전 기죽어가지고 그냥 군대에서 이 작품을 보게 되지 않을까. 많은 연기자들이 해보지 못했던 역할. 구해조에서 한상환 역할을 맡은 2PM의 옥태균입니다. 마,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. 이 구해달라는 말에 좀 큰 의미를 갖게 되면서 패기와 젊음과 정의에 대한 상미 역을 맡은 서예지입니다. 무슨 할 말인가? 상처가 많아서 좀 아픔을 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소녀입니다. 석동철 역을 맡은 오도환이라고 합니다. 엄마,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어요. 천진난만함보다는 무거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친구입니다. 백종기 역할을 맡은 배우 조성환입니다. 이게 다 악한 기운 때문입니다. 작품 한 해 안에 보시면서 저랑 즐기시죠. 조완태 역을 맡은 배우 조재윤입니다. 백정기라는 그런 교주 밑에서 모든 행정일을 맡고 있고요. 아주 묘한 캐릭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정훈 역을 맡은 이다윗입니다. 최만희 역할을 맡은 하회정입니다. 뭐 우리 같은 천민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. 안 그러나 천민 최만희. 이는 백종원이다.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는 장난기만의 그런 친구입니다. 말 수도 없고 하지만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희생할 줄 아는. 엄마한테 와야지 어딜까. 알겠다 온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. 아 경사님요 어서 일어나이소. 저보다 날라고 이 미친 새끼들아. 믿습니까? 믿습니다. 니 내가 뭐 받을까?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 카는데. 어? 니 웃기면 욕하면 안 된다. 걸린다. 아버지 잘 계시죠? 뭐라고 해? 애들이 좋습니다.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셨던 이겁니까? 이 드라마 마지막에는 정말 무엇이 구해준다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시청자들한테 전달해주는 OCN 오리지널 구해줘 드라마 구해줘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본방사수.